못하겠어요. 정현대학교 5번 선수. 오케이. 안녕하세요. 요리그 왕중왕전 우승팀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왕중왕썰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브레인 석상범입니다. 꽃머를 맡고 있는 장호승이라고 합니다. 비주얼을 맡고 있는 이상민입니다. 여신 꽃깎기를 맡고 있는 영동현입니다. 우선 왕중왕전이 끝나고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궁금한데요. 저희는 더 잘 못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요? 이렇게 초상치 분위기가. 솔직히 톡! 밤! 모든 질문 앞에 솔직히라는 단어가 들어갈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결승전 때 이긴다고 생각했다. 했다. 어. 우승도 해본 팀이 해본다고. 인정. 우리는 DNA가 있다. 네. 이길 거라 확신이 뭔가 이유 없이 그냥 들었습니다. 너가 못 넣고? 네. 자, 용동현 중앙대. 용동현! 아, 빗나갔어! 뭔 자신감이야? 야, 못 넣어. 뭔 자신감이야? 야, 못 넣어. 저희 팀이 믿고 있는 거죠. 아, 넣기나 해, 넣기나. 넣기나 해. 아, 죄송합니다. 네네. 솔직히 용인대 자주 만나서 나 짜증났다. 인정. 노인정. 아니, 단종 아니에요? 네? 좀 인터뷰하고 싶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여서 더 그런 걸 즐겼어요. 스릴을 즐기는 축구선수다, 네. 나는. 변태. 저희 팀이 믿기 때문에 뭐 껄끄럽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다른 대학 팀들에 비해서 레벨이 높기 때문에. 솔직히 나는 이번 토너먼트 때 같이 합숙한 룸메이트가 안 맞았다. 노인정. 고승이 형이랑 같이 방을 썼는데. 아, 진짜요? 네. 같이 원래 침대가 두 개 있고 저 원래 가위바위보를 제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땅에서 잤기 때문에 형이 꼬마. 저랑 같이 자기 싫다고. 아, 근데 자는데 코를 너무 골아가지고. 아, 코는 안 그런 걸 알겠는데. 이거 봐라. 솔직히 나는 다른 색깔 유니폼이 더 잘 어울릴 생각이 있다. 노인정. 우리 중앙대 유니폼 무슨 색이죠? 파란색. 저도 가고 싶은 팀이 홈은 파란색이고 어웨이는 흰색이라서 어울릴 그 파란색 흰색. 어딘가요? 저 울산 우선 지명 선수라서. 아, 그래서 그 팀을 애착. 네. 어, 제일 좋아하는. 우리 오비 팀은? 무슨 색을 입어도 잘 어울려. 이번 시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했던 것 같다. 이 정도면 만족한다. 인정. 또 인정. 큰 부상을 당했어가지고 많이 출전 못하고 이번 왕중왕 때만 출전을 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경기를 못 뛴 만큼 또 제 실력이 나오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서 좀 아쉬웠다? 네. 네. 사람의 욕심은 한두 것도 없다고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웃으시죠? 인생 2회차야 지금. 19학번이 작년에도 성적을 좀 많이 냈는데 작년만큼 쉽지 않을 거라는 평가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올해도 아무튼 잘 돼서 좀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본인의 기여가 몇 퍼센트 정도다? 네, 한 50%. 아, 50%. 다행입니다. 어쨌든 우린 우승팀이잖아요, 그쵸? 자, 스케치북 하나씩 받으셨죠? 이번 대회 최고의 골 혹은 최고의 플레이입니다. 작성을 해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짠! 왕중왕전 4강 LA 골인가요? 아, 내 골. 내 골. 죄송해요. 돌려놓은 걸 제가 가지고 치고 들어가면서 거기서 1대 이상할 때 다리 사이로 넣었던 게 가장. 어땠어요, 기분이? 부상 복귀하고 그 골맛을 진짜 한 1년 만에 본 거라 울컥했었던 것 같아요. 울컥했다. 똑같이 안 된 것 같은데. 자기 애가 넘치는 지금. 왕중왕전이 올해 마지막이라 저를 약간 조금 쪼으면서 준비했던 것 같은데 왕중왕전 내내 계속 경기 내용이 안 좋아가지고 자신감도 없고 그랬었는데 골 넣은 게 되게 보탬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자신감을 다시 얻을 수 있었던. 네. 골이었습니다. 용인대전 극적인 동점골. 4번 이준호 선수가 넣었는데. 아, 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너무 골이 간절해가지고 이제 준호가 후반에 들어와가지고 골을 넣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울었어요, 본인은? 아니요.
무슨 말 했어요? 다음은 아 결승전한테 동점골 넣은 거. 네. 네. 우승을 목표라고 뛰고 있는데 지고 있는 순간에서 제가 골 넣었다는 것보다도 저희 팀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만들어져서 좋았어요. 네네 그럼. 세리머니는 좀 하셨나요? 뒤에 너무 상지대 쪽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랬더니 바로 조용하던데요. 누구한테 이랬다고요? 응원단 지나면서 뛰면서 약간 이러면서 지나갔는데 네, 세라머니 하는 것처럼 지나갔는데요. 진짜요? 네. 상지대 분들은 굉장히 네, 바로 무서워가지고 저희 공식적으로 달려갔어요. 네. 내가 꼽은 베스트 플레이어입니다. 하나 둘 셋! 저희 팀 주장 이동진입니다. 일단 저희 팀 주장이고 그 수비의 핵심이기 때문에 동진이 형이 없었더라면 골을 한층 많이 먹고 금방 지지 않았을까. 아무리 골을 안 먹힌다 해도 수비가 먹는 게 아니라 골키퍼가 먹는 거기 때문에 여기 골키퍼가 아주 큰 활약을 한 것 같아요 이번. 인정? 골키퍼 인정. 다음으로 중앙대 8번 이상민. 뭐야 잠깐만. 내가 잘못 본 건가? 쓰라고 시켰죠? 아니요 저도 지금 보고 있는 거. 서로 이렇게 알던 사이는 아니지만 축구로 인해서 좀 알던 형이었는데 대학 가서 만나게 됐는데 본받을 정말 아니 진심으로 네. 경기를 보면 아실 거예요. 네네. 얼마나 알죠. 네. 되게 뛰어난 선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부족한 저에게 보탬이 돼주는 형. 우상이에요? 롤모델 정도는 아니지만 아, 같은 팀에 아니다. 있으면서 형의 플레이를 보면서 또 네네. 오늘 사실 가장 어려운 질문 같은데 베스트 얼굴입니다. 같은 팀이나 다른 팀이나 상관 하나도 없어요. 하나 둘 셋! 짠! 어떤 선수를 뽑았나요? 저 중앙대학교 5번 선수. 오케이. 경희대학교 10번 박민수 선수가 가장 자신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눈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본인보다 잘생겼다 아니다?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고 나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매력적이다. 알겠습니다. 전 두 명. 두 명 선수는 갓동진과 장호승을 꼽았네요. 네.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갓동진 선수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동진 형 사진이요? 주시겠어요? 네. 아니 너무 잘생겨서. 즐겁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얼굴 보면서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해줄까요? 동현이는 형 물 심부름 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네. 저희 미드필더 둘이 얘네 둘이 보는데 굳은 일 다 하고 항상 열심히 뛰면서 싸워줘서 고마웠던 거. 고맙다. 3학년 형들이 먼저 모범이 돼서.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죠? 저희는 또 다음 2020 시즌 유리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